최근 경기도의 현장 행정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드디어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모두 돌고 5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엔 부천시로 출동했는데요. 임평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현장 행정 서비스,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가 50번째로 찾은 도시는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의 구석구석을 돌며 현안들을 살펴보는 이날, 김문수 경기도의사와 실국장 및 전문가들은 옥길 보금자리 주택지구 현장과 개수 범박동 1원 주택 재개발 사업 현장, 소사 원시 복선 전철 현장, 한국 만화영상진흥원과 한옥마을 현장 등을 점검하고 송내 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부천시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 보고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은 김문수 경기도의사는 부천의 현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부천은 개수동 범안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낙후된 주거지역을 신속하게 재건축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의 재선 이후 지난 4년여 동안 50회를 기록한 현장 실국장 회의는 이번 부천시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경기도 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방문 횟수가 늘면서 행정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경기도에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임평순입니다.